지난해는 이제 우리가 그 농업 생산물에서 이제 그 알곡 생산물에서 그 종자, 사료, 식량 이걸 내놓고는 이제 전량 국가에 이제 수매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우리가 그 국가로부터 받은 용농 물자를 이제 그 받은 값을 이제 식량으로 이제 수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사용료나 물 사용료를 이제 바치고, 이제 나머지 전량을 이제 농민들한테, 농장원들한테 현물로 주게 되었습니다. 농장원들이 우선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기 생산량에서 농장원들한테 차려지는 몫이 일정하게 거의나 고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자기가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많이 한 몫만큼 그대로 농장원들이 그 그대로 현물로 차려지다 나니까 이제 농장원들한테 생산 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저보다 이제 폭넓게 할 수 있는 이런 조건과 환경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관리 방법을 우리 식으로 따라서 그 어떤 개혁 개방을 해서 시장 경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 기획 경제를 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이런 경제관리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완성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